안녕하세요.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네. 부족에 관심이 많으시고, 네. 그리고 또 부족의 효과를 또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근데 부족에도 이런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? 좀 그런 게 있을까요? 있죠, 부적에도. 보통들 저희가 이제 부적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드리면은 이 부적이 뭐 갖고 있으면 평생 무슨 풋단지처럼 이게 막 효과가 계속 가는 줄 안다? 부적 효과라는 게 가는 게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해년이 바뀌었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점사 이제 물꼬리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야? 점사를 이렇게 막 풀어내면서 볼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래요. 뭐 요번에 또 시험이 있대. 그럼 시험 뭐 이렇게 요번에 좀 운이 있는데 이렇게 집중도를 좀 향상하게 좀 부적을 좀 지니셨으면 좋겠어요. 뭐 승진 뭐 이렇게 명예운이 있는데 아, 요렇게 했을 때 기운을 좀더 돋아주게 부적을 좀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. 근데, 저 부적 있는데요, 선생님? 이래, 저한테. 나는 본인한테 이게 부적이 있고 뭐가 그 기운이 느껴지면 내가 느낄 텐데 부적 없는데 당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아니에요 저 부적 있어요 그러는 거에서 근데 왜 요번에 이렇게 했을 때 저번에 이렇게 왜 떨어지셨지 본인이 왜 미끄러졌지 왜 낙방을 하셨지 내가 막 이렇게 여쭤봐 그래서 아 도대체 무슨 부적을 갖고 있길 그래 그거 언제 쪽 거야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뭐 어우 2년 전에요 2년 전에요 작년에요 뭐 3년 전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와이프가 하면서 이렇게 꺼내주셔 그럼 부적이 벌써 다 낡았어. 너덜너덜. 부적이 이제 길게 가는 거지. 해년이 바뀌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는 부적이 있고요. 내가 급하게 뭘또 매매를 해야 된다, 뭐 비방을 해야 된다, 이런 부적. 뭐 3개월 가는 부적이 있고, 뭐한 달, 뭐한달 내로 막 급속으로 이제 뭐막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적, 뭐한달 부적도 있고요. 부적의 종류가 많아요. 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을 때 이제 뭐 이걸 빨리 이게 먹어갖고 두알 먹고 얼른 나는 그런 처방전이 있고 그렇죠. 이거는 당신이 지병이니까 이거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약이 있듯이 부적에도 효과 약 효과라는 게 있단 말이지. 제일 짧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하고 네. 제일 길게 좀 보조 보강을 해도 되는 게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제일 길게 가는 부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정월에 홍매기 같은 거 하잖아요 뭐 1년에 애국냉살 막자는 뭐 그런 홍매기 홍수매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삼재 아홉수에 걸려 있어 뭐 이런 뭐 사고수나 뭐 이런 게좀 많을 때는 이런 걸로 지니고 있는 부적은 1년 와, 1년이요? 1년 그래도 그리고 내가 이제 급속으로 내가 무슨 뭐 내가 급속으로 뭐 승진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시험 뭐 이런 걸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아니면 내가 집 같은 걸 내놨어. 근데 이런 걸 빨리 좀 어떻게 매매 좀 하자고 하는 이런 부적 같은 경우에 뭐한 달, 두달 가는 부적. 이런 부적도 있거든. 이거 지나면 없어져. 내가 또 급히 어제 또 출장이나 가. 그러면 뭐 이렇게 이동하는 중간에 어떤 뭐라도 좀 탈잡히지 말자고 또 가지고 나가시는 그런 부적들도 있으시고 굉장히 많거든요. 내가 어떤 선생님 집에 갔더니 올해는 절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상갓집 가면 큰일 난다. 뭐 이런데 가, 안 좋은데 가면은 큰일 난다.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있잖아요. 근데 어쩔 수가 없어. 정말 이 자리 안 가면은 진짜로 내 밥줄이 걸려있는 자리야. 그럴 때 가는 거뭐 3일 부적, 뭐 5일 부적 이런 부적도 있어요. 와, 3일 부족도 있네요. 지난번에 이제 상갓집 다녀오신 후에 이렇게 뒤처리하는 부분 제가 이렇게 뒤에 비방하시는 거 내가 가르쳐드렸잖아. 그렇죠. 근데 그것도 각각 사람마다 다 틀리단 말이지. 진짜 무슨 장은 오래 담을수록 좋다고 묵을수록 좋다고 하잖아. 부적은 아니에요. 오래 가봤자 1년입니다. 유의하시고요. 자, 이제부터 내 주머니나 자, 내 비계 속이나 가방이나 핸드백이나 한번 찾아봐. 내 부적이 얼마나 이제 오래된 묵은 부적들이 있는가. 이제는 교체해줄 때가 되셨으면 교체도 해주셔야 돼, 한 번씩은. 오늘도 이렇게 부적에 관해서 풀어봤네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